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온지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 두달 후기를 한번 남겨볼까 하는데요. 자, 개인적으로는 캐나다에 온지한 4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겨우 두 달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만큼 두달 안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난 두 달간 제가 캐나다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그리고 오늘은 간만에 쉬는 날이라서 동네 센트럴파크를 좀 걸었는데요. 영상과 나레이션은 별개이니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 두달 후기. 자, 한국 집을 떠나서 홍콩에 일주일 여행하고 캐나다로 6월 20일에 도착하였습니다. 자, 처음 민박집에서 생활하며 일과 집을 구하러 이곳저곳 다녔는데요. 자, 일을 먼저 구했어요. 제가 영주권 받으면은 여행사 가이드가 하고 싶었는데 이번 여름에는 가이드 자리가 없다요. 그래서 여행사에 내근증 먼저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리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마침 아는 형님이 한 달간 한국 가신다 해서 형네 집에 잠시 머물며 지내다가 그냥 지금은 눌러 앉아서 같이 살기 합니다. 자, 그렇게 캐나다 도착 후약 일주일 만에 일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해서 아, 이제 캐나다 초기 정착 끝났다 싶었는데 야, 진짜 3주 만에 일에서 잘렸어요. 잘린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도 묻지 말라고 하셔서 그냥 그렇게 잘렸습니다. 자, 그렇게 처음 일 잘리고 나서는 그래도 밴쿠버 여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곳저곳 놀러 다니고 뭐 미덤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고 이곳저곳 놀러 다니며 재미는 있었는데 자, 문제는 그렇게 몇 주 놀다 보니까 돈이 진짜 확확 줄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좀 정신 차리고 아,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텅장이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일을 구해보고자 이제 이력서를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영어를 완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취직에 도움될 만한 기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한정적이었어요. 또 캐나다에서의 주로 경력은 서비스업이다 보니 결국 서비스업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자, 많은 분들이 영주권 받고 나면 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로 취직도 하고 몸값을 키워 고액 연봉을 받는 전략으로 가지만 저는 뭐 뭔가 딱히 배우고 싶은 기술이라든지 또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없어서 에이, 그냥 일이나 하면서 미래 계획하자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일 중에 나름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여행사 가이드 일이었는데요. 여행사 가이드 일도 없다고 하니까 아, 나 그럼 이제 뭐 해먹고 사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이드 말고 그 다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고수익 잡은 레스토랑 서버 잡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버 잡을 구하기 위해 인디드나 여러 구직 사이트를 통해 여러 레스토랑의 면접을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서버 경력은 꽤 있었는데 서버로 쉽게 일을 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저를 불러주는 곳이 많이 없었어요. 면접은 진짜 한 7개 정도 본 것 같은데 7개 중에 두 곳만 트라이얼 해보고 그 중 한 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답니다. 자, 이것도 처음에는 주 2일 정도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시간을 많이 못 받아서 이제 다른 투잡을 구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주 4일 정도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일 구하고 집 구하고 또 일 잘렸다가 다시 일 구하기까지 거의 한 달 반에서 두 달은 걸렸던 것 같네요. 자, 저는 캐나다 영주권자이고 또 영어도 예전 처음 워홀 왔을 때보다는 훨씬 잘하니까 일도 쉽게 구하고 집도 쉽게 구할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로 워홀이든 유학이든 뭐든 이민이든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은 정말 잘 준비해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도 좀 여유 자금이 많다면 그만큼 좋을 것이고 또 영어 공부도 미리 해와서 캐나다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뭐 포트폴리오나 경력도 함께 준비해 오시면 매우 좋을 것 같네요. 자, 제가 2015년에 처음 캐나다 워홀 왔을 때만 해도 저는 진짜 그때 100만 원만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집이든 일이든 뭐든 구해지는 대로 하자라는 좀 헝그리 정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헝그리 정신도 없고 아, 이제 나 정도 됐으면은 이제 그래도 최저시급 이상은 받아야 하잖아 라는 생각에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또 서버가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막상 서버로 다시 일을 시작하니 아, 내가 워홀 때 했던 일을 다시 하는데 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뭐 워홀이나 영주권이나 사람 사는 건 다 거기서 거기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영주권 준비할 때만 해도 영주권만 따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했지만 막상 영주권이 있어도 캐나다에서 특별한 기술이나 경력이 없다면 결국 캐나다의 삶은 워홀 때와 비슷하다는 점을 몸소 체험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워홀을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라면 잘 계획하고 준비하셔서 캐나다에서 1년 혹은 2년 길게는 4년까지 캐나다에서 어떠한 커리어를 쌓아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지를 잘 계획해서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PA이다 보니까 계획을 꼼꼼히 짜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태세 전환이 매우 빨라서 매 순간순간 그래도 베스트를 찾아서 움직이고 실행하고 있답니다.
아무튼 그래도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베스트가 바로 서버 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나마 만족하며 서버로 즐겁게 일하고 있답니다. 자, 뭔가 바쁜 환경에 주문 탁탁탁 받고 빠르게 일 처리하는 데서 개인적으로 좀 희열을 느끼기도 하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참 서버가 저한테 잘 맞긴 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낯선 사람과 대화해도 어색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는 서버나 여행사 가이드가 진짜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잘 맞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이드로서 다시 도전할 테니까 가이드를 뽑고자 하는 여행사에서는 저를 꼭 뽑아주시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사장님 감사합니다. 뽑아주세요. 저 좀 제발 please please hire me anyway. 자 그래서 제가 캐나다 밴쿠버 도착하고 한 달 후 후기에서는 캐나다의 비싼 물가 뭐 밴쿠버에서 외국인 친구 사귀기에 어려움 그리고 캐나다의 느린 서비스 등에 대한 불평 불만을 많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은 두 달간 살아보니까 이러한 불편한 점도 어느 정도 적응해서 또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물가가 비싼 건 알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가끔 외식도 할 정도로 비싸면 또 비싼 대로 그냥 다 적응하며 살고 있네요. 자 물가가 비싼 만큼 그만큼 돈을 더 벌자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기에 평소보다 외식 좀 덜하고 집에서 요리해 먹고 하면서 비싼 물가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저축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밴쿠버에서 외국 친구 사귀기에 대한 어려움은 제가 여러 모임에 나가면서 조금씩 만나면서 말 트고 하며 대화하며 친구들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영어로 대화하는 즐거움을 알게 돼서 요즘은 즐겁게 다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아 물론 그래도 밴쿠버에서 외국 친구 사귀려면은 어느 정도 본인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캐나다 밴쿠버 오셔서 외국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학원에 다니지 않거나 외국인과 같이 살지 않거나 같이 일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직접 외국인을 찾아 나서야 외국 친구가 생길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밴쿠버 오셔서 캐나다 오셔서 외국 친구 사귀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여러 모임에 나가서 활동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제가 느낀 바로는 밴쿠버에 다양한 인종이 어울려 살지만 주로 자기 커뮤니티 위주로 모여 활동하는 인종들이 많기에 진짜 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은 이런 다양한 모임에 나가서 대화하고 자주 어울려 보셔야 그나마 얘들과 친구를 먹을 수 있답니다. 아 그렇지 않다면은 밴쿠버 오셔서 오히려 한국어만 더 늘어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밴쿠버에 한국인들도 매우 많고 한국적인 그런 인프라가 매우 잘 돼 있어서 영어 안 쓰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캐나다의 느린 서비스는 제가 이미 한번 오래전 경험해본 적이 있어서 한국에 막 왔을 때만 해도 엄청 답답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제가 은행 가서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와 이게 신용카드가 3주가 돼도 집에 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오늘 분실되었다고 해가지고 오늘 다시 하나 신청했는데 앞으로 또 7일에서 10일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일이 매우 자주 일어나는 것이 캐나다입니다. 자 또 그리고 제가 지난 3년간 캐나다 세금 신고를 안 해서 뒤늦게 세금 신고하기까지 뭐 서류 모으고 신청하고 뭐 텍스 캐나다 정부에 전화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 한국이었으면 진짜 하루 이틀이면 해냈을 일을 여기서는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그냥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자 이렇게 지내다가 또 한국 가면은 역시나 빠른 한국 그런 서비스에 다시 한번 놀라고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곳이 바로 또 캐나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외국에 나와봐야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알 수 있어요. 아무튼 자 그렇게 지난 한 달 후기에서 제가 느꼈던 불편한 점들이 이제는 적응 단계에 들어섰고 아직까지 밴쿠버 날씨가 너무 좋기에 하루하루 감사히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아 최근에는 이 주변에 밴쿠버 주변으로 이제 산불이 많이 나서 이 부분이 다소 걱정되는데 빨리 비가 많이 와서 산불도 다 빨리 하루빨리 꺼졌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희 두 달간 캐나다 근황이었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시간 나는 대로 캐나다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키우기 위해서 나름 영상도 만들고 있고 사이드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캐나다 생활에 하나둘씩 정착하고 있답니다. 뭐 아직까지 한국이 그립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밴쿠버라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롭게 경험하며 느끼는 것이 많아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에 매우 감사히 느껴질 정도로 아주 잘 즐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들 안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가 또 캐나다에 지내면서 또 다른 심경 변화가 찾아온다면 또 영상으로 후기 남겨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요즘 1일 1영상 만드는 데 지쳐 짧게 쇼츠로 캐나다에서 먹고 지내는 것들 위주로 영상을 만들려고 채널을 새롭게 하나 팠는데요. 김종훈님의 유튜브 먹방 영상을 보면서 비슷하게 따라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분 거 따라 하지만 이제 저만의 스타일로 캐나다에서도 잘 먹고 잘 지내는 것도 앞으로 쇼츠로 꾸준히 만들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가 뭐 한국에서도 뭐 그래도 나름 푸드 블로그기도 했으니까 또 먹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열심히 잘 먹고 많은 먹는 후기도 많이 남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 뭐 저에 대한 두 달간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또 캐나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뭐 영상으로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신다면 제가 영상 제작에 참조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